잠든 돼지. 돼지의 잠은 누가 깨우는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농민들은 돼지의 겨울잠을 깨운다. 돼지의 거대한 숨결을 불러들이는 축제 해동화놀이. 앞산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농악과 함께 나뭇단에 불을 지른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300년째 내려오는 해동화 놀이.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상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 애군이 없었던 마을 어른을 제주로 뽑아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를 올린다. 따지고 보면 농사란 예로부터 길고 또 기는 신앙과도 같은 엄숙함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농사는 땅을 믿는 사람들이 자연과 만나고 자연과 싸우며 마침내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이다. 한국의 농사는 수천 년을 그래왔듯이 앞으로 영원히 그러할 민족의 뿌리이며 고향의 모습이다. 도시의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그러나 농촌의 하루는 짧고 1년은 긴다. 대지에 뿌려지는 생명의 리듬, 눈. 땅에 미치는 자연의 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눈. 눈이 내린다. 햇빛, 바람,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농사의 기본 요소들이다. 대지가 잠들고 있는 겨울, 동면의 계절 겨울에도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눈이 내린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먼 먼 날의 선조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의 땅 한반도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민이었다. 지금은 가물거리며 명멸되어감이 없지 않지만 농사는 분명 천하지의 대본이었다. 이제 눈 덮인 들판에도 천하의 으뜸가는 일, 농사의 시작을 위해 멀지 않아 봄이 옵니다. 봄이 왔다. 얼음이 녹는 소리, 잎이 돋아나는 소리, 땅이 움직이는 소리. 농부는 도시인이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시간의 흐름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노래한다. 그 부활을 통해 농부는 대자연과 만나게 된다. 3월 삼진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나비도 눈에 띄는 완연한 봄이다. 요시차 이솔 3월 용왕귀신 태극조판 화전놀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길 없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연과 어울려 봄을 기뻐하고 앞으로의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부락 전체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찹쌀가루를 둥글게 반죽한 뒤 진달래 꽃잎을 띄워 참기름에 부쳐먹는 화전. 이 화전놀이는 우리 농촌의 전통적인 봄맞이 축제였다. 산에는 꽃불이 번지고 농민의 가슴엔 푸른 들판이 펼쳐진다. 드디어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4월 상순이 되면 겨운에 보관했던 접시를 고른다. 좋은 종자가 농사의 첫걸음이지만 애정이 메마른 손으로는 좋은 접시를 고를 수 없다. 물에 뜨는 접시는 건져내고 가라앉은 접시만 골라서 소독을 한 뒤 싹을 틔운다. 4월 23일. 2월부터 내내 가뭄이 들었던 메마른 대지에 봄비가 내린다. 농민에게 생명의 젖줄인 봄비. 흐르는 물을 막고 이곳저곳으로 물을 옮기는 일은 농사에서 얻어진 필연의 지혜다. 그래서 물과 관계된 농기구들이 많다. 무자위. 지금은 대개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잡아 올리는 농기구로 무자위를 사용했다. 지금도 염전이는 해안 지방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통두레도 물을 퍼올리는 데 쓰인다. 지금은 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두레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통나무를 선박 모양으로 깎아서 사용했으며 용두레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물방아. 물의 힘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곡식을 짓는 이 물방아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지리산 초입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현존하는 것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물레방아가 이곳에 있다. 봄이 완연해지면 못자리를 만드는 농부의 손길은 바빠진다. 밀판으로 논바닥을 고르게 한 후 농부는 풍년의 꿈을 안고 볕씨를 뿌린다. 자연에 거짓이 통하지 않듯이 농사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통하지 않는다. 뿌린 만큼만 가꾼 만큼만 사람의 몫이 된다. 이 한 알의 볕씨가 비바람을 이겨내고 태풍과 온갖 병충해 속에서도 잘 자라길 비는 마음이야 모든 농부가 한결같지 아니하겠는가. 못자리를 설치하면서부터 농촌에는 향수 어린 서정시가 흐른다. 쟁기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소와 인간,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 속의 이중창이다. 소는 그 자체가 농사이기도 하지만 농부를 도와 농작물을 경작하는 또 하나의 농부다.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의쟁기, 한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호리쟁기라 부른다. 그러나 요즘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소쟁기 또한 사라져가는 풍물시가 되고 있다. 풍토와 삶, 흙과 바람은 사람 사는 모습을 바꾸는 최대 원인이 된다. 말이 흔하고 소가 귀한 제주도에서 말이 쟁기를 끄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자연의 합창 속에 초록빛 잠을 깨는 농촌의 아침. 쟁기질을 하고 난 뒤에는 곧바로 써레질로 들어간다. 흙덩어리를 부수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써레질은 물의 침투를 돕고 흙과 비료를 고루 섞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논에 물을 대고 쟁기질 써레질을 하는 동안 못자리에서는 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본논으로 옮겨질 날을 기다리며. 1년 중 일손이 가장 바쁜 모내기철. 전라남도 순주군 나간면 목천리에 사는 32살의 젊은 농부 선태섭 씨는 모내기 일손이 모자라 같은 마을 할머니에게 노블 얻으러 왔다.
정이 아빠 피곤하지요? 보시물 댕긴 사람한테 대체 뭐 집이 이런 사람이야 뭐 흔들흔들한데 뭐 괜찮네. 뭐 재밌고 가면 막 노래도 부르고 뭐도 신고 하루를 열흘처럼 보내는 아내의 모습에 뭐. 그의 마음이 아프고 한 번은 고생은 먼저 또 봄에 바쁘면 겨울에는 편안할 수 있다는 아내의 넉넉함에 할 말을 잇는다. 뭔 날을 잘못 받아갖고 큰일이여.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께로 비 오면 비 옷 입고 하면 되지 뭐. 너 다 그런 대로 넘어가더만. 일찍이 나오시. 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라서 분한 걸 꺼지 있겠어. 비가 많이 온다 풍겨. 네, 많이 온다라서 합시다 오늘. 이거 빠진 돌을 좀 어떡하. 지옥부터 그 시댕가 좀 내려고. 시원은 괜찮고요. 일이 촉촉해. 괜찮아. 그리고 내 부태님 분산 걸 꺼지 있겠구만. 이 마을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나온 후 내내 농사를 지어 이제는 논 20여 마지기에 그래도 제법 여유 있게 된 선태섭 씨는 아침 식사 전에 벌써 꼴을 한 짐 베어왔고. 명희야, 세수 깨끗이 하고 오늘 일찍 밥 먹고 할머니 집 가 놀아잉. 오늘 엄마 모레이가 함께 비 온 계획이 됐고 나가지 말고 방에서만 데리고 놀아잉.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그의 아내는 아침을 지으면서 아이들 간수도 빼놓지 않는다. 논에 갔다가 너네 물 좀 보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밥 얼른 준비해놔. 용암까지 다 좋아 뭐. 거기서 좀 먹고 온 것만 안 들어가면 여기 먹던 사람이 죽다면 평소에 들어간디. 모를 찐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가 바쁘게 들에 나와 조심스레 모를 찐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모내기철의 하루. 이곳 목천리 사람들은 두 개 반으로 나누어 품앗이를 하며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는다. 아직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아 이양기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손으로 하는 농사 일의 이골이나 달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모를 찌고 모를 찌개에 저 나르는 동안 논두렁 한편에서는 가마솥 걸고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땀방울 훔치며 흙냄새 풀냄새 속에서 먹는 새참과 점심. 못밥을 먹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이 못밥만큼 맛있을 수 있을까. 남부지방은 20mm 안팎으로 그 어떤 식탁에서 못밥만큼의 식욕을 느낄 수 있을까. 만석 잡수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부지런히 하고 일찍이 해볼게. 맞다. 한 자리 해주시오. 어서. 언니들 한 자리 해야지. 동생들이 해야지. 똑딱선 서울가님, 똑딱선 서울가님, 기다리는 영상강처녀, 못 잊을 세월 속에 안타까운 청춘. 비는 내리고 허리살이 늑신거리기 시작하지만 논뱀이 끝은 아직도 아득히 멀다. 이럴 땐 의당 노래 한 가락의 제격이지만 예전처럼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 좀 들어보소와 같은 농연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대신 지금 손태섭 씨의 부인이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후성진 유행가 가락만이 들에 가득할 뿐이다. 왜 농요는 들려오지 않는가? 가장 한국적인 노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절절히 담긴 농요를 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일까?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꾸밈도 없이 먹이면 받고 또 먹이면서 불렸던 그 가락들. 농사의 사계 제작팀은 그 노래들을 찾아 나섰다. 3년이 넘게 전국의 농촌을 돌면서 농요 조사를 해온 문화재관리국의 이소라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저 밭이 좀 더 많은데요. 밭 매면서는 어떤 거 해요? 밭면 여기는 부인들이 맵니다. 아, 근데 부인들 하는 저 노래 어떤 걸 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기 사셨으니까. 할 줄 모르게 모르. 아니, 할 줄 아는 것보다요. 대강 어떤 거라는 것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어디 뭐. 네, 그게 저 좀 잘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몰라가지고요. 제 할아버지들 네. 계실 동안에 이거를 좀 녹음을 해다가요. 네, 악보도 만들고 해서 좀 보존을 하려고 네. 그러고 이제 서울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저 할아버지 여기 논매는 노래 있죠? 에야라 디야 산하지로구나. 네. 네, 그거 좀 한 자리 해주세요. 다되야 가니 다되야 가니 숨아지기는 뺨이가 다되었네. 에야 디야 에야 에야 디야 사라지고구나. 에유 화두제이야 에유 화누제이야 동북군내 신자섭이 노력 이때 이로 만나리로사 에유 화누제이야 에유 화누제이야 술차로 내 김사철 노조 우리 집으로만 다니로서 이 자리 저 자리 살펴보면서 유화산나니야 민당 자리를 구했구나 유화산나니야 한망에야 드러나오라 농요라는 것이 농사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땅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토속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만약 서양 음악 창법으로 부른다 할 것 같으면은 에야라 디야 나에 헤헤야 이렇게 될 것이 우리 토속 창법이라면은 에야 하라 하디야 나헤헤헤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맛이 전혀 다르죠. 가사는 농사에 관계되는 가사들도 물론 있지만 작업에 관계되는 가사들도 있지만은 아주 또 일의 피곤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해학적인 그런 농들이 일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사들도 많이 있죠. 농요의 종류와 수요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농요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사설들은 끝이 없다. 목으로 부르지 않고 가슴으로 부르는 농요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현대화된 농기구에 밀려 농요를 부를 공동작업이 거의 없어지고 농요 자체가 보존 전승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말들을 몰아 조밭을 밟으며 불렀던 제주도의 조밭 밟기 노래와 같이 우리의 농부들이 자연과 만나 그 자연을 노래했던 농요. 흙바람이 나고 어깨춤이 절로 나며 농부의 날숨 들숨이 어우러지고 굽이치는 농요. 바로 이 농요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만의 것일까. 농요의 가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땅의 농부들은 햇살이 오라 하면 가고 어둠이 오라 하면 가는 햇살과 어둠 속에서 말없는 얘기를 나누는 그러나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녁이와 달이 뜨고 개구리의 울음으로 밤은 더욱 깊어간다. 대야에 짚을 깔아 걸터앉고 모를 지는 이 사람들은 벼 한 톨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는 농부들이다. 농사란 곧 흘린 땀만큼 거두어들인다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진리, 그 진리를 믿으며 밤에 물을 찐다. 새벽이면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한밤중에 물을 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하루가 아닌 한 달 동안을.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러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 소박한 지혜는 땅이 그들을 속이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농사의 신앙이 되어왔다. 태양의 열기는 여름을 마음껏 노래한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다. 자란다는 것은 아파하며 커가는 것. 여름의 농사는 긴긴 날의 자연과의 싸움이며 극복의 시간들이다. 여름의 문턱에 보리는 수확을 기다린다. 북풍 한설을 이겨낸 보리. 모진 바람 얼음의 땅에서도 그 생명의 끈질김을 잃지 않고 자라온 보리. 그 보리가 평가절하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섬 가까이 생산됐던 보리가 작년엔 200만 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값이 맞지 않아 그만큼 경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리밥에 고추장이 제격이라던 시절이 그리워지면 보리를 심지 않은 농부들 역시 같은 마음일 것이다. 보리를 거둘 무렵 한편으로 고추를 옮겨 심는다. 품앗이 일로 모내기를 다니다 보면 밭농사가 소홀해지기 쉽기에 초여름의 농부는 고향의 손마저 빌리고 싶어지는 심정을 누구나가 느낀다. 올해도 제발 고추 시세가 좋아야 할 텐데 하는 바람도 함께 심는다. 보리를 거두고 고추 모종이며 참깨밭에 봉을 쌓아주는 일들을 마친 6월 하순, 빗줄기가 심상치 않다. 이때가 되면 자연은 시련을 내리기 시작한다. 태풍 매시가 대만 북쪽 해상으로부터 매시 4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중앙기상대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남해 서북종부원 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6월 24일 남부지방엔 아직 모내기가 채 끝나지 않았다. 막바지 모내기 하루가 금쪽인데 가까이 오고 있는 태풍은 세찬 비바람을 멈출 기세가 아니다. 여름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농부들에게 자연의 힘을 과시하려 든다. 그러나 농사는 어차피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것도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싸움이기에 저들은 태풍 직전의 빗속에서도 쉬지 않고 모를 심는다. 더욱더 정성을 들여. 다행히 태풍 낸시양은 유순한 처녀였다. 농부의 안쓰러운 마음을 알긴 하는 듯 이 땅을 피해 영영 갔다.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대지엔 생명의 숨소리가 유난히 드높다. 한 번의 시련은 그만큼의 성장을 약속함인가. 문익점 선생이 맨 처음 목화를 심었던 바로 그 땅에 또 다른 목화의 싹이 돋아나고, 여름 두에는 열심히 뽕잎을 먹는다. 경상북도 영천군의 유명한 실령양파도
땅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땀 범벅이 행복 범벅으로 되는 농사의 신비 속에 6월은 그렇게 익어간다. 모내기가 끝나면 농촌의 일손은 한결 여유가 있어진다. 디딜빵하로 고추도 찢고 곡식도 찧었던 것은 중농 이상의 농가여서. 우리의 농경 문화가 대개 그러하듯이 디딜빵하와 같은 농기구가 웬만한 농가에서 찾아볼 길이 없게 된 것은 그지없이 서운한 것이지만 그것은 시대적 숙명인지도 모른다. 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사의 사계 제작팀은 농기구 조사에 나섰다. 농기구는 단순한 연장의 의미보다 인류학적 또는 문화학적 의미를 더 크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건 제가 불정날이라 합니다. 불정날? 예. 뒤에 이거는 걸공쇠라고. 걸공쇠? 예. 노루발이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노루발? 여기는 개밥터랍니다. 엄마야. 17이요. 17? 예. 그럼 그렇게 무겁진 않구나. 한낮 불쏘시개 감으로 무심히 전락해가고 있는 몇몇 지방의 농기구를 조사한 끝에 제작팀은 울릉도 성인봉 아래 나리 분지를 찾았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00세대 정도가 경주 울산 강릉 등지에서 이주해와 이곳 나리동에 정착 새 삶을 일구어온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정착지 나리 분지에는 지금 18세대만 남아 주로 약초를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최초의 발견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울릉도 나리동에서 제작팀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운반용 농기구 발굴을 찾게 된다. 남한 지역에서 발굴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에 함께 나선 농기구 전문가 김강원 박사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발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 자신도 여기 와서 이것을 발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발굴은 여기서는 울릉도 중에서도 이 나리동에만 쓰는 겁니다만은 이것은 원래 함경북도 산간 북부지대에서나 쓰는 것입니다. 나리동에서는 사람이 끈다고 합니다만은 함경도에서는 원래 말이나 소가 끌고 겨울에 짐을 운반합니다. 말하자면 운반기구로 볼 적에는 달구지보다도 앞서는 지게보다는 조금 발달된 그런 그 귀중한 농가의 겨울철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운반 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발굴을 찾아낸 기쁨을 안고 이번에는 울릉도에서 100km 30분 거리인 죽도로 향했다. 울릉도의 한 부분이 동해의 거센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점 죽도. 인구 7명의 옥수수, 감자, 수박 따위의 농사로 살아가는 그 척박한 섬에서 우리는 과연 그 무엇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천혜의 벼랑 위에 6만 3천 평의 땅을 가진 죽도에서 농사의 가장 원초적 모습을 만나게 된다. 사람이 직접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 작업. 신라 중기 이전 소나 말을 사용하지 못했던 때에 사용했던 이 농기구가 천년의 시공을 넘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옥수수밭 가시느라고 힘드시네요. 예. 아주머니 죽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1년 돼요. 아 21년. 그 주로 여기 몇 가구가 들어와서 사세요? 3집요. 3집. 예. 근데 오늘 저 가시는 거 보니까 아주머니가 직접 가시는데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쟁이요. 쟁이. 네. 근데 저
울릉도에서 물어보니까 뭐 인부쟁이 혹은 인부훌쟁이 그런다고 그러대. 네, 훌쟁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소를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직접 두 분이 가시나요, 늘? 소로 가니다. 소도? 예. 또 오늘은 왜 이 직접 오십니까? 소 강릴 때도 못 부지를요. 이거는 사람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저 강릉이와 강릉이 사이가 좁으니까 예. 소가 지나가면 이거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허. 극쟁이의 생명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주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산간지방에서 여지껏 극쟁이를 사용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증명됐다. 농사의 사계 제작팀의 발길은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육지로, 그리고 다시 육지에서 섬으로 이어졌다.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제작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기구를 찾아냈다. 땅을 가는 농기구로 극쟁이보다 훨씬 전부터 사용된 이 농기구. 문헌에는 서남해안 도서지방에 드물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거의 소멸되어 민속박물관이 아니면 찾아볼 길이 없는 이것은 문화의 참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지금 이렇게 밭을 갈고 계시는데 이거 이름이 뭡니까? 따비라고 합니다. 따비? 네. 따비는 밭 갈 때 외에 또 어느 때 사용을 하게 됩니까? 뭐 잡초 제거하는 일도 좀 사용하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 따비를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건 잘해서 자세히 기억치 못하겠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 따비를 네. 사용을 했습니까? 예, 어린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집집마다 거의 이 따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직접 여기서 만든? 네, 여기서 만든 겁니다. 따비입니까? 네. 아, 그리고 이 마을에서 또 따비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아, 그 노래는 어떻게 불러집니까? 저두로마 도로 두로마 도로마 일고나라 일고나라 겨우내 따비 일어난다 따비를 찾아낸 의미는 가장 원시적 농기구를 발견했다는 뜻 외에도 이 땅의 농사와 함께 해온 이 농기구들이 조상의 지혜로 또는 선인들의 족적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숙제도 포함돼 있다 할 것이다.
지금부터 잉태된 돼지는 7, 8월 한여름이 되면 출산을 서두른다. 여름, 듣기만 해도 배부른 계절. 그래서 옛부터 농사를 여름 짓는다 그렇게 말해왔다. 옥수수가 익어가고 하지 감자를 캐며 참깨를 털고 또다시 김장 배추에 씨를 뿌리는 여름. 그래서 하루 해는 길지만 농부의 하루는 짧은 것인가? 피사리가 한창이다. 오늘에야 제초제의 발달로 피사리 풍경이 그리 흔치는 않지만 이 무렵 여름의 하루를 놀면 열을 굶는다는 그 말이 꼭 맞으리라. 저는 이 땅의 농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쌀꽃을 피워주었다. 이제 한 줌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알맞은 비가 오면 벼의 속살은 아무런 탈도 없이 여물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농부에게 쉽사리 기쁨을 주지 않는다. 자연의 엄청난 힘은 또 한 번 농부의 의지력을 시험한다. 대자연이 주는 시련, 태풍은 농부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태풍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다. 생명과 성장을 베풀어주던 물이 왜 저리 분노에 차 있는가를 농부는 정녕 모를 일이다. 태풍 뒤로의 매서운 발톱에 헐피어 다 익어가던 배가 왜 떨어져야 하는지 농부는 정말 모른다. 그러나 농부는 결코 울지 않는다. 농부는 자연이 부르는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워왔다. 자연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농부는 그 자연의 일이다. 그것이 자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농부는 안다. 태풍이 지나갔다. 8월 28일 오후. 우리나라에 상륙한 비련은 내륙 지방을 관통하면서 국토 곳곳을 할퀴어 적지 않은 상처를 냈다.
조금만은 그러시면 됐구만. 예. 근데 어저께 오후에도 나오니까 안 싫어졌더라니까. 이것이 제일 센 태풍이 어저께 3시, 2시, 3시 사이에 그려봤는데 내가 어저께 12시에 나왔는데 안 싫어졌던데. 동훈이거든 며칠 아니면 비어요 그거. 지난 밤을 꼬박 지새운 농부들이 제 가슴이 찢겨지고 몸뚱이가 절단한 것 같은 논바닥을 바라보면서 피해 상황을 주고받는다. 근데 그 칠성계가 나는 삼강계마요. 근데 바람이 어저께 바람이 강한 바람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농부의 목소리는 어느 곳 하나 맺힌 데가 얘들아.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말투가 고급기만 하다. 인간의 환희나 분노가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한 점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인간의 지혜와 화합에서 나온다. 쓰러진 볕단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기고 서로를 도울 때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태풍 비로의 비바람에서 터득한 자연의 가르침이다. 태풍이 지나가면 의뢰의 병충해가 극성을 부린다. 자연과의 싸움은 파도처럼 이어진다. 끝내 결실의 순간은 왔다. 이제 농부는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맞는다. 먹은다 강강술래 나무생아 돌아라 전래 달려온다 어화색이 저색이 보고 남새 놀아라 나무생아 돌아라 전래 달려온다 어화색이 저색이 보고 남새 놀아라 흑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다 아랑주 뜨다 철나무 초이안 대적거랑 나무 접시 구갱 캔 개골이 개골 청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털을 뚝뚝 꺾고 미나주방주를 더듬어 개골이 개골 청방주가 내 왕개골 강강술래 어디란데 끙짜 끙짜 꼬사리 대사리 끙짜 꼬사리 끙꺼 바구리 담고 아사리나 능자 성쿠 끙꺼 옷짐 염고 예사리나 능자 강왕술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신바람을 내며 고향에 돌아오고 고향은 땅의 아들들을 너그럽게 맞이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라던 추석은 우선 풍성해서 좋다.
추석이 지나면 황금 들녘은 추수를 기다린다. 갈색의 맨땅 위에 녹색의 초원을 만들고 황금빛 들판으로 채색되면서 땅은 색깔을 세 번 바꾼 끝에 길고도 험했던 출산을 맞으려 한다. 그러나 아직 복병은 남아있다. 농부의 피와 땀이 연근은 결실의 가을을 참새 떼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먹어치우는 곡식은 연간 수확량의 5%가 넘어 돈으로 쳐서 천억 원이나 된다. 참새와 허수아비. 이젠 참새도 약을 대로 약아져서 웬만한 허수아비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먹고 먹히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 한치도 빈틈이 없는 자연의 운행 속에서 농부들은 자신의 땀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 벼가 고개를 숙일 때가 되면 감도 얼굴을 붉히고 대부분의 밭작물도 거둬들일 때가 된다. 풀향기, 흙냄새, 계절의 변화. 그러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리라. 그래서 농사는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은 애정의 결정이 아니겠는가. 농사는 자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어 자연과의 투쟁을 거친 뒤에 마침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작업이다. 목타던 땅의 신음소리, 비바람에 시달리던 대지의 몸부림, 그 긴 진통의 시간을 지나 땀으로 빚어진 위대한 창작품.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현장이리라. 농사 이상 아름다운 결실을 맞는 것이 이 땅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 농사의 결실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가 값진 것이고 그 자체가 풍요가 아니겠는가? 경상남도 고성에서 만난 처녀 농부도, 충청북도 괴산에서 만난 광동리 사람들도 풍요의 시간을 노래한다. 낯이 콤바인으로 바뀌고 도리깨가 자취를 감추어 가지만 우리의 재래식 농경 문화가 아주 숨통이 막히지 않아 수백 년 된 풍요의 의식이 경상남도 밀양군 산내면 임고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사댁에 농매로다 금머서 머터르 혼나 무슨 불러 혼나 앞집 목매 하던 혼이 그역 나와 몬시겠고 뒷집 목매로 하던 혼이
옛날에 참 그 어른들은 목매놀이 한 어른들은 다 별세하고 없습니다. 별세하고 없고 우리가 이전에 한 13살 모셨습니다. 13살 묵을 때 어른들이 목매를 내놓고 갈고 참 안노인은 얼라르고 나와요. 참 자장자장 개삼신에 어르고 이래서 그림으로 보고 그래 그거로 참 뒷꿈에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말이 하나의 그 정리 기계죠. 현미를 뽑는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그 박재도 씨라고 한 분이 올해 74살인데 그분이 어릴 때 그 조부님으로부터 뭐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근 200년 되지 않느냐 막 그래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매, 매통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농기구는 생활의 도구를 넘어 하나의 풍류다. 수확의 기쁨을 확인하는 목매, 마을 사람들의 협동을 다지는 목매. 우리 조상들은 농사일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시골 사람은 동이 트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잔다. 그들의 하루는 날이 셀 때 시작해서 밤이 되면 끝나는 셈이다. 날이 새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것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시간으로 산다면 시골 사람은 밤과 낮으로 산다.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광동리. 안병철 씨 가족 역시 소죽 쓰고 아침 짓는 일로 새벽을 맞는다. 안병철 씨와 그의 아내 김복순 씨는 쌀이 째 넘어 밭에서 팥을 뽑고 고구마를 캐느라 오전나절을 보내고 있다. 고구마의 작황은 그런대로 좋은 편이다. 일 귀신에 붙들렸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지약스럽게 농사를 지어온 그들 부부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안병철 씨 부부는 오후에는 이웃집 어천댁에 벼베기를 돕는다. 내가 저녁에 한 팩 낼게. 그래야. 오늘 추운 일도 한 마리 가져와요. 니나 그 멍치레이가 돼서 비기도. 저기야. 아이 또 마까지 한 마리 가지고 뒤에 그래. 아이 모자라. 또 내가 또 해야 되는 거 같아. 아이 마까지 이런 거 같아. 야 그랬다고 그러고 봐봐. 어천댁! 야! 그러네요! 시골의 밤, 휴식의 시간이다. 하루라도 밤이 오지 않는 날이 있을까만은 매일 오는 그 밤이 새로운 것은 휴식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크기 때문이다. 풍로를 돌려 숯불을 지피고 장작을 피워 저녁을 짓는다. 24살 때 이곳으로 시집을 와 이남 3녀를 낳고 5명의 시동생을 모두 뒷바라지한 김복순 씨는 원래 문학소녀였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인류학교인 청주여고를 나와 출판사에 근무할 때만 해도 자신이 농사꾼의 아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한. 식구들이 잠든 밤 1시. 이때가 되면 김복순 씨는 잠자리를 빠져나와 아래채로 옮겨간다. 몸은 고달파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겠다는 김복순 씨는 그 힘을 글에서 얻는다. 농사일에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동안 신문 잡지에 발표한 수필만도 30여 편이 넘는다. 세상이 모두 잠들고 있을 때 안준배의 책상에서 그녀가 쓰는 농촌 일기는 오늘을 사는 모든 시골 사람들의 얘기다. 이젠 완연한 가을이다. 높이 세운 빨랫줄 장대 위로 고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며
담 너머 울타리 콩꼬투리에 매달려 있는 소슬바람을 불러들인다. 이따금 살랑거리며 마당으로 기어드는 바람이 온통 뜰 안을 국화의 향기로 물씬거리게 해준다. 어느새 내 곁에 가을이 짙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바지게 가득 닫아놓은 호박을 썰어다 재반에 널고 있는 촌부의 손길은 바쁘지만 마음은 푸근하다. 이 가을에 시골집 맏며느리가 부지런해야 도시에서 살아가는 두 시동생들과 함께 가을을 나눠 먹을 터이니 꽃은 입히며 고구마 줄기도 꽤 많이 말려놔야 하고 깻잎도 한 동이 가득 닫아 미리 소금물에 삭혀놔야 하기 때문에 아침나절부터 먹이 쫓는 어미닭처럼 들로 산으로 쏘다녀야 한다. 가을 거지로 무뎌진 손끝을 씻으며 하늘을 우러러보니 청자빛으로 환해진 하늘은 그지없이 맑고 드높다. 삶의 옷이 풀서풀 맴돌며 지나가는 한이바람이 외양간 맞은편에 서 있는 감나무에 걸리자 파르르 떨고 있는 잎새 사이로 빨갛게 익어가는 감들이 입맛을 당기게 해준다. 대문 밖 눈앞에 펼쳐지는 내 땅의 풍성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흙에서 살라는 소명을 내린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물과 디디고선 땅을 일고 가꿔내는 농사의 재미를 그 누가 알랴. 겨한토를 심어 열토리 나는 신비를. 그리고 더욱이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백토리 될 수 있음을 알고 또 믿으면서 나는 땅에 대한 사랑을 굳혀간다. 땅을 비우는 겨울. 빈 독이 있어야 술을 채울 수 있듯이 다시 찾아올 봄을 위해 겨울은 땅을 비워둔다. 희끗희끗 눈발이 날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은 김장채비를 한다. 김장은 겨울을 나는 삶의 지혜이자 하나의 문화다. 시골의 김장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마을 전체가 품을 도와 이루어진다. 김장을 담글 무렵 정부의 추곡순회가 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의 이정화 씨 마당에도 풍구질이 한창이다. 이정화 씨는 아침 일찍 통일벼 21가마를 경운기에 싣고 길을 재촉한다. 며칠 말린 거예요? 사흘 말렸습니다. 사흘이요? 건조기로도 안 말리고요? 태양에 말랐지. 네. 잘 말렸는데요. 등급 검사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벌거벗고 신체 검사를 받는 듯한 느낌은 비단 이정화 씨만의 경우일까? 1등급 53살을 살아오는 동안 덤덤한 심성이 연륜을 더해온 이 중년의 농부도 21가마 모두 1등급을 받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686,490원인데 1등이 39개, 1등이 39개예요. 총 대금이 167만 4,900원입니다. 686,490원. 오늘 이정화 씨가 쌀을 팔아 사들인 돈이다. 쌀은 모자라도 남는 것 같지만 그놈의 돈은 많아도 항상 모자라게 느껴지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이정화 씨가 돌아오는 길에 첫눈이 내린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포근한 눈. 아버지에게 드릴 막걸리 한 병과 막내에게 줄 과자 한 봉지가 그의 손에서 춤을 춘다. 이때쯤이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깊어가는 겨울 따라 인정도 깊어간다.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북동리 밀양박씨 15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시종마을이다. 널반지로 지붕을 이은 굴피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마을은 마늘, 옥수수, 콩, 감자, 고추와 같은 밭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 내일로 다가온 박낙빈 씨의 70번째 생신은 예사롭지가 않다. 꼬리만 하고 뭐? 저기 하더라. 그리 저녁에 찹쌀 한 말 담고 났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 오세요. 떡하고 뭐 부치기도 좀 하고 감자 부치기도 좀 하고. 명태 또 12마리. 할아버지 생일 하신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래 당면 좀 사고 잡채 한다고 그 소고기 세 소고기 세근 사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뭐 시장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뭐 어머님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며느리 충고나 주실려는지. 밖에는 어느새 바람이 일어 문풍지가 길게 울어도 부엌가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잔칫날 전날 밤. 음식 잘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감자를 갈고 찹쌀을 찐다.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인 겨울. 이웃을 돌아보고 또 어른을 살펴드리는 농촌의 인정이 그렇게 깊어간다. 시어머니는 자상한 눈길로 잔치 준비를 내다보고 박노인의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 떡매를 친다. 제 아무리 겨울바람이 드세다 해도 인절미를 뭉쳐대어 반반하게 다지는 산골 아낙네들의 마음결에 벌써 봄바람이 인다. 아침 일찍 며느리는 집집마다 떡을 돌린다. 뭐 장만형은 없지만 겠다 저 낮에 식사하러 오세요. 다. 뭐 점심 있어. 해마다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어른들이 해서 이렇게 뭐 하니. 여럿이 어른들이 여럿이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어쩌니. 아이고 과자 안반떡이네. 안반떡 언제 이렇게 안반떡이 맛있는데. 예 그러잖아. 뭐. 지금은 쉬우면 그지 기계 가서 하고. 예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좀 맛이 있으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맛있는지. 잘 먹겠어요. 예. 그래 낮에 놀러 오세요 두 분 다. 예. 막상 상신날은 남자들 잔치다. 비싼 음식은 없지만 접시마다 수북한 농촌의 잔치상. 박노인은 70살이라지만 10년은 젊게 보인다.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건강의 비결이 쉬지 않고 자연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성 싶다. 오래 삶이 살아야하는데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라면 건강하지 뭐. 오늘 저 자연스레 농사도 많이 짓지 말아요. 모두 매일 잘 관계야. 사람의 정으로 살아가는 농촌. 정으로 추위를 녹여가며 봄을 기다리는 시골의 겨울. 아들 뭐 술 한 잔 또 모으는 게. 어디 사람만 봄을 기다리는가. 밭에서도 보리가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며 생명의 끈질김을 보이고 있다. 모진 삭풍의 계절에도 푸름의 보리가 있기에 우리는 땅이 살아있음을 본다.
이내 말을 들어보라 아라 동무야 말을 듣게 억조 창생 만민들이 도조롱이 갈딱근을 꼬무니 차고 누르드대 이종헌기 양승이 양양허구나 두리둥둥 한국의 농사, 수천 년을 내려온 거대한 뿌리,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유산. 우리는 결코 그 거대한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순환이 있는 한 씨 뿌리며 가꾸고 수확하는 농사야말로 우리 모두의 모태임을 의심할 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켜나가는 일이 비단 농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스러운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대자연과 만나 대자연을 이겨내며 마침내는 대자연과 하나 되는 한국의 농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 톨의 볕씨를 키우기 위해 봄부터 겨울까지 그 숱한 날을 하루같이 지내온 이 땅의 농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는 일이며 한국을 찾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